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지금 메타 제가 완전히 감을 잡았어요. 지금 10연속 순방하면서 1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저에 맞춰서 아이템 선택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벨트가 나오면서 직후의 전령이 만들어지죠. 예전 같으면 직후의 전령이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메타는 직후의 전령을 쓸 만한 덱이 뭐 케일, 명사수, 암살자 이 정도밖에 없죠. 그셋 중에 지금 유행하는 메타, 좋은 메타는 케일밖에 없죠. 그래서 범용적이지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만들어요. 야스오가 페어가 나왔죠. 연승이 불가능할 것 같을 때 리롤 대각을 봐주거나 레벨업을 통해서 곡고 선발자로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렸죠. 템은 완전히 사고가 났어요. 우선 피오라 사놓을게요. 나서스가 2성이 붙었죠. 이러면 나서스 2성 투입해주면서 결투가를 투입해주고요. 리롤 덱 각을 봐준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레벨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야스오 두 마리니까 선발자 나오면 다섯 마리네. 야스오 가야지. 이런 생각 지워야 돼요. 그래서 레벨업을 하고 한 마리 더 넣어주겠습니다. 아이템만 봤을 때 휴진 직크 구원. 제가 아이템 강의에서 구원은 초반에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직후도 마찬가지로 현 메타에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남은 게 휴진인데, 이 휴진은 명사수 말고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니달리도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아이템 소모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신성 나서스? 자, 이거 사야 됩니다. 레벨업을 했다고 무조건 2코 선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했어도 좀 쓸만한 게 나왔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보통 1코, 2코 선발자를 이용해서 8레벨까지 가셔야 돼요. 나서스 두 마리를 넣어주는 순간 신성을 받고 있는 유닛이 두 마리나 생긴 거죠. 자, 그럼 탱커 라인이 보완이 되면서 칼리스타 딜러 공격 수비 밸런스가 맞아졌습니다. 이겨서 칼리스타까지 사고요. 레벨업을 눌렀기 때문에 나서스 3성을 보는 덱은 가기가 힘들어요. 그냥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안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필드에 있는 가장 센 유닛 위주의 시너지를 넣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럼 나서스가 흡수자니까 블라디를 넣어주면 신성이 흡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필드가 세진 겁니다. 특패를 넣으면서 광신도를 넣을 수도 있긴 한데 나서스를 빼면서까지 광신도를 투입하는 거는 약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빌드업 부분에 실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당장 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자, 태블망이 가장 셉니다. 나서스한테 태블망을 주면서 자 우선 정의의 손길에 태블망까지 주고요. 자, 보통 1코 3성을 보는 거는 레벨업을 누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근데 나서스를 끝까지 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레벨업을 해서 광신도까지 투입을 해줍니다. 자 빌드업이 정해졌으면 필요 없는 거를 팔면서 그때부터 이자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자 5레벨을 빨리 찍었기 때문에 나서스 3성을 보기보다는 그냥 두 마리 쓰면서 빌드업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자가 깨질 것 같으면 그냥 나서스 한 마리 지금 창고에 있는 거 버릴 겁니다. 굳이 삼성 필요 없어요. 자, 특패보다는 파이크가 좀더 세겠죠? 자, 여기서 이기면 50 특패 피오라 89 이자를 챙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잭스만 나오면 4신성까지도 쓸 수가 있으니까 팔지 않고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서스 잘 나오네요? 자, 5연승인 상태에서 나서스가 8마리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48 리롤, 5레벨 50킴 리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승인 상태니까 다음 턴에 그냥 5레벨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찾을 겁니다. 니코가 하나 나왔으면 바로 나서스한테 썼을 거예요. 자, 나서스 쓰는 사람 있는지 체크해 보고요. 아무도 없죠? 돌려봅니다. 50 사주고, 파이크 사주고, 블라디 사주고요. 자, 나서스 붙었죠? 자, 이러면 잭스까지 투입하면서 결투가 투입해 주고요. 자, 다음 턴에 6레벨을 찍고 50까지 들어가면 4신성 흡수자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나서스가 막두 마리나 필요했다. 그럼 절대 안 돌렸어요. 최대한 운의 기대는 플레이를 줄여야 됩니다.
저건 충분히 돌릴만한 상황이었죠. 신성까지 투입했고요. 자, 보시면 아이템 준 유닛 위주의 시너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자, 앞으로 한 10연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이겼죠. 아, 이런 거는 싸움 구도 때문에 그런 거라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괜히 설레발 쳐가지고 졌습니다. 자, 필드에 있는 거 페어는 잡아주면서 이제 7레벨 때 들어갈 유닛을 하나씩 잡아놓는 게 좋아요. 네, 지금은 탱커 라인은 충분하게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딜러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딜러를 추가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신성이라는 시너지 자체가 딜과 탱이 다 들어가 있는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거 나오면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와, BF 올라프? BF 탈론? 자, 이러면 사람들이 잘 풀릴 확률이 크죠? 자, 여기서 가지고 올 아이템은 곡궁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스태틱은 아닌 거 아시죠? 거학인데 여기서 거학을 칼리스타한테 그냥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나서스한테 넘길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질 것 같으면 그냥 거학 주고요. 이길 것 같으면 내비 두고요. 자, 여긴 이긴 거 같죠? 사실 지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자, 블라디 이성 좋고요. 필요 없는 거는 팔고 이자를 챙겨주면서 자 여기도 가레는 삼성이지만 노템에 이달리도 아직 2성이죠? 아이템 안 줘도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덱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아이템은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서스를 이용해서 9레벨까지 가는 겁니다. 자, 아트록스가 나왔죠? 그럼 다음 턴에 아트록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8레벨에 무조건 사코 선발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자 아이템은 BF가 두 개니까 뭐 수호천사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스한테 뭐 정의의 손길 한 개 더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범용적인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센 유닛한테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나서스가 제일 세니까 다 주면 좋겠죠. 그러고 보니 신성도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원래의 목표는 그냥 나서스를 이용해서 9레벨 때 덱을 전환하려고 그랬는데 아이템이 신성이 나오면서 부인수, 케일에 대한 아이템도 나왔죠. 그렇다는 거는 그냥 신성을 끌고 가도 됩니다. 자, 이를리아 투입했고 그럼 신성 하나 만들면 6신성. 자, 제가 보통 6시너지, 8시너지 이런 덱을 할 때는 선택받은 자가 그쪽이 나오면서 신성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다고 했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니까 8신성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리스타가 케일이다 생각하고 아이템을 주면 되고요. 정 안 되면 제조합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나요? 노틸이 벌써 3성이네요? 와... 오 케일 빨리 나왔다. 일단 1레벨보다는 케일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칼리스타한테 있는 아이템을 케일한테 넘겨주는 게 좋겠죠? 광신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팔리를 다시 넣겠습니다. 8레벨에 교체하는 게 아니라 9레벨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받은 자는 결국에 9레벨을 가기 위한 수단인 것 뿐입니다. 9레벨 가서 5코 선발자를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승을 하고 있다면 바로 9레벨까지 가면 되고요. 피갈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나서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K를 2성 붙이고 9레벨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딱히 먹을 건 없는데 그냥 장갑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K한테 아이템 한 개 더 줘야겠죠? 장갑이 공템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8신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쓸 거를 대비해서 처형자 신성 덱, 기존 덱을 잡아놓고요. 자, 확실히 브라움 삼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용의 영웅 같은 경우는 브라움이 오히려 빨리 죽어줘야 됩니다. 삼성을 찍어버리면 죽질 않죠. 이렇게 처형자도 우선 잡아주고요. 처형자가 다 나왔으니까 칼리스타, 파이크 빼고 3처형자를 받는 게 더 셀 것 같습니다. 신성을 우선 자야한테 넘겨주고요. 여긴 또 바이가 삼성이에요? 이번 판 2코 삼성이 3명이나 있네요. 와 너무 세다. 자 제가 되게 세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1코 삼성이고 만난 세 분 연속은 2코 삼성이에요. 지는 게 당연하죠.
사미라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쓸 각이 나오진 않죠. 자, 킨드 유미도 잡아놓습니다. 자, 사미라는 학살자와 명사수가 들어가면서 아이템도 조금 얼추 들어가야 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막 갑자기 이성을 주는 거 아니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8레벨 찍고요. 아트록스 투입해 줄게요. 자, 이러고 나서 5스테이지를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9레벨까지 바로 가시면 되고요. 너무 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케일 이성을 붙여놓고 가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번 판은 삼성이 너무 많아요. 상대가 안 되죠?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보고 뭐 50킵으로 돌리든 아니면 케일 이성을 얼른 뽑든 둘 중 하나를 하고 나서 9레벨을 가겠습니다. 자, 정의의 손길 같은 아이템은 굉장히 범용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9레벨 때 나서스를 팔고 어떤 유닛한테 줘도 세겠죠? 와, 노틸 삼성 벌써 진리언까지 있네요? 일반적인 판이라면 9레벨까지 쉽게 갔을 것 같은데 이번 판은 남들이 다 세니까 돈을 써야 됩니다. 나서스를 팔지 않고 쓰는 거라고 했죠. 리신이 좀 빨리 나왔네요. 이러면 6신성, 아 8신성 한번 써볼게요. 자, K를 쓸 때 3처형자 그렇게 의미 없다 그랬죠? 자, 3처형자 그렇게 안 좋습니다. 2처형자만 써도 돼요. 물론 자야한테 줄 아이템이 막 남아돈다 그러면 3처형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신성도 겨우 이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9광신도보다 6광신도의 밸류가 세다. 아이템 제조합기가 있으니까 그냥 리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배가 고픈 모양이야. 야, 조금만 더 돌려서 케일 이성 붙이고 9레벨 갈 거예요. 자, 유미 잡아주고요. 이렐리아 이성 붙여주고 케일 붙었죠. 자, 오른이 나왔는데 자, 여유가 있을 때는 오른을 무조건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흡수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죠? 흡수자 버리고 오른을 투입할게요. 그럼 이제 빌드업적인 부분은 8신성의 이선봉, 이처형 가기로 했으니까 세주안이는 팔면서 이자를 챙겨주고요. 와, 근데 너무 약한데? 차라리 8신성보다는 6신성의 유미쉔, 이신비 영혼 그리고 이제 뭐 5원짜리 유닛이 잘 나온다 그럼 4신성까지 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5원짜리 다 사주고요. 딱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제가 왜 8신성이 지금 별로라고 그랬냐면 원래 이 신성한테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정 피해 감소도 있어요. 근데도 니달리 창 한 방에 다 죽고 있죠? 케일이 바로 물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됐네요. 자, 라바돈 이 제조합기 같은 경우는 진짜 쓸모없는 거나 혹은 재료템에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라바돈처럼 쓸모있는 템은 절대 제조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건 케일한테 줄게요, 케일. 여기서 50 빼고 잭스 빼면서 조율의 신비 영혼 이렇게 투입할게요. 그리고 오르는 아이템 한 개 먹는 순간 버리겠습니다. 어쨌든 9레벨을 가긴 가야겠죠, 이제? 지금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수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셌고 생각보다 신성이 약했던 것 뿐입니다. 와, 이건 이긴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6-2에 레벨업 하고 한 20원, 30원 있으면 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9레벨을 찍습니다. 딱 30원 있습니다. 아, 스웨인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케일 삼성은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오른 템 먹었으니까 오른 버리고요. 우선 세트를 투입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오코 선받자는 우선 써야 돼요. 그리고 신성은 세트한테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이 신성이 터질 때쯤에 세트가 딱 궁을 써요. 굉장히 셉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선택받은 자가 안 나왔을 때 우선 돈이 없다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되게 세죠? 일단 리신 이성 붙은 거 좋고요. 스웨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둔 다음에 이따 교체를 해줄 거예요. 여기는 8레벨의 3이라 이성
자, 그래도 스웨인이 시너지는 받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5코 이성입니다. 굉장히 세죠? 근데 좋네요. 자, 스웨인을 쓸 때는 용의 영혼은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프 트리스타나를 키울 때 좋은 거고요. 자, 스웨인 같은 경우는 들어가더라도 흡수자. 지금 용받자로 나왔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당연히 흡수자 스웨인이었다면 무조건 끝까지 썼습니다. 자, 질리언 이런 5원짜리 사주고요. 모르가나는 포기하고요. 자, 우선 좀만 더 돌릴게요. 지금 너무 여유가 없죠? 지금 스웨인을 팔기에는 좀 불안합니다. 아이고, 제조합기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죽음의 검은 세트 줄게요. 자, 원래는 스웨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놓은 다음에 선밧자를 교체해주려고 했는데 피관리가 너무 안됐기 때문에 세트와 요네를 그냥 이성 붙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일단 순위방어. 자,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스웨인을 갈아줄 타이밍은 저거 대신에 들어갈 유닛이 생길 때 혹은 돈이 많을 때 둘 중 하나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자야를 잡아놓겠습니다. 자, 방금 세주아니가 왼쪽에 있는 걸 보고서 헤이를 2열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어, 잘 싸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일단 죽진 않은 것 같죠? 어, 이긴 것 같은데? 이겼네요. 나이스, 나이스. 와, 다행이다. 자, 질리언 페어. 자, 여기서 질리언이 이성 붙으면 절대 유미를 빼선 안 돼요. 차라리 쉔을 빼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해보니까 이 K를 쓸 때 이 영혼이 엄청 커요. 스웨인. 자, 이거 스웨인 나왔으니까 갈아줄 게 나왔죠. 대신 넣을 게 나왔으니까 팔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질리언 이성. 스웨인. 자, 우선 5코 선밧자가 안 나왔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모았다 돌리라고 한 겁니다. 지금도 한 30원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죠? 다시 스웨인한테 들어가면서 더 약해졌어요. 더 약해져도 1등을 위해서 도전해볼 만한 플레이였죠?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었고요. 오, 이긴 것 같은데? 아, 선밧자 없이 일단 2등. 아, 세트 붙으면 대박. 학살자? 아, 이건 못 쓸 것 같죠? 상대방 남은 거 보니까 선봉신비네요. 아, 선봉신비한테는 별로입니다. 오, 세트 싸움꾼? 차라리 이런 걸 써야 돼요. 자, 선봉신비면은 평타로 아무리 조져봤자 딜이 안 들어가죠. 아, 이런 유닛들한테는 고정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세트가 훨씬 좋습니다. 자, 어때요? 이긴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1등을 결국에 하긴 했는데 초반에 무조건 피관리, 그리고 중반에 선밧자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후반에 상대 유닛에 따라서 5코 유닛을 선택하는 방법, 카운터 치는 유닛,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